어서오세요. 유리야! 열차가 폭발해버렸어! 지난번에 열차 사고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발이 묶인 것 맞지? 일이 그렇게 됐어. 일단 유정이 언니가 어떻게든 해준다니 기다릴 수밖에. 하지만 이건 너희 같은 애들이 수습할 일이 아니잖아. 열차가 폭발하고 사람들이 구로에 갇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너희들이 처리해? 오, 나를 걱정해주는 거야? 너 은근히 괜찮은 녀석이었구나. 하지만 걱정 마. 난 곧 정식 클로저 연이 될 서율이라고. 공무원도 못 돼보고 죽을 수야 없지. 그러는 석봉이 너야말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민간인이잖아. 모든 길목이 막혔는데 어디로 대피를 가? 그랬지 참. 순간 깜빡했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 막 떠오른 건데 핵사부사가 출동하면 어떨까? 핵사부사? 그게 뭔데? 위상력으로 움직이는 정신나간 오토바이야. 거시기의 영역까지 달릴 수 있지. 내가 구로까지 타고 온 것도 그거였고, 그거라면 자이언트 쉴드도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어. 안전한 거 맞아?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그야 위험하긴 하지. 어지간한 액션 영화보다 스릴 있게 달리니까. 뒷좌석에 앉아서 달리다 보면 주마등이 보일 정도라고. 그냥 구로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말고 좀만 기다려. 서늘한 언니한테 주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올 테니까. 열심히 싸우세요. 어디든 데려다 줄게. 세상 끝까지라도. 언니, 저 기억하시죠?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목소리만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렇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니. 알아. 내 핵사부사로 자이언트 쉴드를 넘고 싶은 거지? 초능력자세요? 어떻게 아셨지? 아무튼 저기 있는 석봉이라는 녀석이라도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쟤 민간인이라고요. 불가능해. 핵사부사는 위상능력자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 껍질 벗겨질 거야. 껍질? 의미심장한데? 같은 이유로 유정 씨나 특경대 대원들 다른 장비품도 태울 수가 없어. 하지만 너희들만이라면 가능할 거야. 갈래? 어떻게 저 혼자만 나가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다 같이 죽어야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래? 그럼 나도 여기 있을게. 달리고 싶어지면 말해. 달리고 싶으면 뒤에 타.